국회 취재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안희재 기자, 국회로 돌아온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아마 다음 주쯤에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런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겠죠? 네, 법률권 7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. 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총 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. 야권에서 최근에 이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을 무기로 이 특검법 가결 여론몰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. 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과도 개별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반면에 이 여당은 이 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하고 또 이 거부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야당이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맞불 여론전을 펼칠 전망입니다. 이 여당의 목표는 특검법 부결입니다. 일주일 뒤인 28일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부결을 위해 내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내부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힌 의원들이 있잖아요.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? 네, 현재로선 총 3명인데요.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, 그리고 이탈표가 아니라 소신표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,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희동 의원도 오늘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을 해서 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만약에, 물론 이것도 봐야겠지만 야권이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만약 여당에서 그럼 이탈표가 얼마나 나와야 이게 통과가 되는지 표 계산을 한번 해주시죠. 네,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통과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.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의원은 현재 모두 295명인데요. 국민의힘은 전원이 참석해서 이 295명 중에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통과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. 이 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, 즉 이 찬성표가 17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 특검법은 폐기가 됩니다. 이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것도 변수입니다.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듭 단일 대우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앞서 새 의원 외에도 낙천, 낙선한 여당 의원 50여 명이 당론을 따를 건지 100%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22대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거부권과 재표결의 악순환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안희재 기자였습니다.